숫자로 알아보는 국방 이야기, 굿넘버 스토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9.19 군사 합의.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1129일 동안 지속된 기나긴 6.25 전쟁 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 이는 2011년 평화협정 없이 지속된 가장 긴 휴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 이후 수차례 평화를 위한 계속된 소통으로 마침내 2018년 9월 19일 평양 치칼시에서 이루어진 평양 공동선언, 6개 조항, 5건의 부친문서 총 24쪽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체결 1조 2항에 의거 육군은 포병 사격 진지를 군사분계선 5km 외곽으로 전환. 해군은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 설치 및 모든 해안포 포문 폐쇄. 긴장과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변모. 여의도 면적의 84배인 245제곱미터의 추가 어장 확장. 55년 만에 야간조업 허용 및 1시간 추가 연장. 안전한 야간조업을 위해 연평도 등대 재점등. 연간 4,000톤의 어획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1조 3항의 의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비행기종들의 비행을 금지하여 우발적 충돌을 방지. 2조 1항의 의거.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각각 10개의 GP를 시범 철거하고 한 개를 역사적 보존. DMZ 평화의 길에 약 51.1km를 개방하여 총 14,000여 명이 방문하여 평화 체험 완료. 2조 2항의 의거. 공동 경비구역 내 초소, 화기철수 및 인원 조정. 2019년 5월 1일 공동 경비구역 남측 지역 견학을 재개하여 24,000여 명의 내외국인 방문. 2019년 6월 30일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2조 3항의 의거. 2019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360여 구의 잠정유해 발굴.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의 유품 8만 3천여 점 발굴. 그중 2018년부터 총 8명의 신원을 확인. 67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령. 비무장지대에서의 최초 유해 발굴 사례. 4조 4항의 의거. 35일간의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로 조사로 6만 분의 1 축적의 한강 하구 해도를 제작하여 북측과 공유. 9.19 군사합의는 지난 2년 동안 남북 군사당국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지켜나갈 것입니다.